이제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고 이제 번역기에 넣어보는 거죠. 밥하고. 넘어가는 대로? 네, 5번.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레벨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그 진상이에요, 진상. 아, 그래요? 이거 고1 수준 시험 가능한 거 맞아요? 이런 거는 막 목적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과정이 진짜 뚱땅뚱땅인데 그냥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스타일. 아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단어만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좀 조금 긴 단어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영어 유치원 나온 초등학생한테 발릴 수 있어요. 네. 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는 단어 몇 가지나 돼요? 뭐 여기 보면 뭐 모니터. 카메라, 뭐, 컵, 이런 거 아는 거죠. 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 자체가 그냥 평이한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작문 수준에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고 이제 번역기에 넣어보는 거죠. 네이버 번역기, 합하고. 고려대 선생님 한 명, 그리고 연세대 선생님 한 명. 그 선생님들이 두 번씩 너를 과외를 해줄 거야. 영어 빠먹는 오답률을 표를 만들어서 평균까지는 가보자. 평균까지는 가보자. 아, 어렸을 때 과외 같은 거 해봤어요? 과외는 안 받아봤던 것 같아요. 원하는 과외 선생님 상이 있어? 이런 여성분? 근데 약간 제가 재미없는 걸 못 견뎌가지고 흥미를 제가 좀 느낄 수 있게 티칭을 해주시는 분이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해야죠. 또 출연료 날먹은 안 되죠. 공부머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등이 왔는데? 아, 안 물어보시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답률이라고 하고요. 아, 랩하고 있습니다. 지은하디 형님. 아유, 아유. 박상현 하지라고 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산업공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수능 성적 5.1등급.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TV 주디였던 이나래라고 하고요. 영어 교육과로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아. 영어 독해를 좀 네,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독하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랩 가사 쓰실 때도 팝하고 돌리신다고. 그쵸, 팝하고 주로 쓰고요. 팝으로 가사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쓸 수가 있죠. 번역만 해줘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지금 뭐 술 맨날 마시는데 이걸로 영어만 써줘 이거예요? 그렇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가사를 쭉 쓰다가 영어 문장으로 들어가면 좀 어감이 좀 깔끔하겠다. 라임을 맞춰보면서 그 주제에 맞게 또 쓰는 거죠. 애로 끝나는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라기보다는 이제 대충 아 생각해서 이게 문법에 맞는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거죠. 갈매는 안 한 건데 오 뭐 이제 와 영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벌써 2절만 약간 영어 가서 많이 쓰는 느낌을 썼는데 찾아본다는 뭐 deserve 이제 아, 많이 사실. 듣긴 했는데 deserve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저는 랩 말고 조금 읽어주실 수도 있나요? 아 그냥 쌩으로 베이비. 아 일부러 그렇게 읽지 말고. 아 일부러 보세요. 아니 일부러 막 이상하게 읽으시잖아요 지금. 아 그냥 언제나처럼 너는 내 옆에 있어주길. There was a lot of juice, so 남다르지. Too many lovers, they come by the river. So I feel so empty, I don't wanna be romantic. Until the end, I'm gonna stay with you. 왜 자꾸 웃어요? 아, 저 너무 좋아가지고 숨취해서. 제가 선호했던 건 하진님 스타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주디님이 약간 좀 더 스파르타 식으로 약간 설렁설렁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서운 선생님 건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페널티가 조금 더 셌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아는 분이 어느 정도냐면 약간 이영지님, 김하온님 하온님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이게 문신이 있는데 되게 귀엽던데요? 이렇게 와 뭐야 이거? 우와 잠시 후 오답률의 오답률 영어 레벨 우와. 테스트 듣기 평가 맞아. 방송을 오. 시작하겠습니다. 오, AI 오답률 학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와. 스피커 음량이 작아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1번 다음을 듣고 받아 쓰시오. 아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뭐야? 2번 다음을 듣고 받아 쓰시오. 다 못 푸는 거? ABCDEFG 더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ont desk, how may I help you? 호텔입니다 지금. I'm in room 201. I specifically booked a non-smoking room, but I smell cigarette smoke in my room. We're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that for you. Oh, we have one. Room 908 on the 9th floor is available. 룸이 나왔어 지금? 6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셀과 미스터 스미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 넘어가는 대로? 5번? 5번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못 들었어요. 와. 7번 찍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받아 쓰시오. Pour me another one. Na GJM E-Day Roman. 어? I stay focused, baby. So dangerous. Mal and Hay do Jalal Janna. Yeah, I feel good. Seven. 아니요, 7번 아예 넘겼는데요. 모르겠어요. 아, 제 노래예요? 오케이. 7번 다음을 듣고 받아 쓰시오. 아. Yeah, I feel good. 잠시만 이거 귀여우면 취향 아니냐고. 포커스 스펠링 포커스 스펠링 뭐더라? 기억력 테스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이제 쓰면 되는 건가요? 이제 듣기 아 오케이 아 이제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스피커가 너무 작잖아요. 좀 좋은 스피커를 쓰셔야죠. 민원 들어와요 이거 수능에서 이렇게 하면. 자 ability 능력 아치 이게 뭐야 achieve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것도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이거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그게 중3이에요 중3. 아 그래요? 아래 보기 문법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 뭐 이렇게 많아요. 아 씨. 아니 시험지 푸는 동안 몇 번 투덜 냈는지 이거. 아 안경 벗었어. 아 어차피 이거 도수 없거든요. 아. 안경을 보통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대충 가보겠습니다. 휴먼 알고요. 더 모스트 알죠? 아니, 이런 그냥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보시면 돼요. 그냥 문법상 틀린 걸 보여요. 1번으로 틀린 걸 안 줬을 거야. 이렇게 추론으로 하는 겁니다. Animal cartoon characters and toys made. Made 맞죠? 왜 맞죠? 네? 복수형이었던 것 같아서 made. 아니, 이거 고1 수준 시험 가능한 거 맞아요? 왜냐면 아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주어 뭐 주어겠죠 주어가? 주어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뭐야 영어팀 뭐야? 제가 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저 스킵할게요. 이건 주어 같아요. 자 can be니까 뭐뭐처럼 될 수 있다. achieved가 뭐뭐니까 achieved. 추론. 아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막 목적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요걸로 가겠습니다. 주어. 아, 과정이 이제 뚱땅뚱땅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스타일. 그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와 진짜 와 나 눈 아파요. 원래 요런 문제는요 앞엔 그렇게 안 중요해. 여기를 마지막 문장을 좀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학습자를 이런 거. 아래 문장에서 단어 스멜의 품사 중 무엇인지 고르세요. 품사가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형용사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뭔가를 형용할 때 동사는 뭔가를 동할 때 그쵸? 그게 맞잖아요. 그런 뜻인데 뭐 어떡해. 오케이 내 스멜이 라이크 비스트 같아. 그러면은 형용사. 오케이 형용사로 갑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우와. 아, 이제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는데요? 가능성을? 일단 너무 투덜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파고들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맞출 것 같은데 그럴만 해요. 왜냐면 못 알아듣는 언어니까 살짝 넘어가고 싶은 그 느낌이 있거든? 중3. 오? 나도 중3 생각했었다. 진짜요? 그렇게 잘한다고 내가? 엘리트 중3 말고. 아들아 좀 갑시다. 딱 중3 정도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중3이네 나는. 뭐 그렇게 되면 뭐 공부적으로 뭐 좀 적성을 트는 거죠. 저도 뭐 유아교육과 이런 데 가가지고. 아 유아교육과랑 공부랑 상관없나? 고려대 유아교육과. 어 계약서인가요? 어 가외 계약서. 연고TV부터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고TV와 오담률 하지 주디는 오담률의 오담률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수업은 하지 이외 주디 이외로 공평하게 진행된다. 하지 주디는 영어 공부와 관련한 오답률의 연락을 반납 관계 없이 응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반납 관계 없이 응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오답률은 수업의 비협 조절 시 몽둥이질 테이저건 등의 체벌을 받을 수 있다. 야, 체벌 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혹시? 자, 제2조 목표. 수업의 목표는 고1 수준의 최종 테스트에서 4등급 받기로 정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오답률은 50만 원 내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오답률은 하지와 주디 중 원픽 선생님을 고를 수 있다. 오답률의 원픽 선생님은 마지막과 출연료 두 배를 보상받는다.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어떠한 강제 없이 완벽한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서명합니다. 마지막 줄이 너무 킥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강제 의사 없이 완벽한 자기의 의사. 이 계약서는 오늘 와서 받았습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 목표가 없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를 같이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저희 또 본업 모먼트의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이저건이 제공되나요, 저희?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긴 하거든요. 뭔가 진짜 독해 기본부터 파고들겠다 보다는 좀 전략적인 싸움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수업을 막 여러 번 하면 모르겠는데 딱 두 번 두 번씩 하고 끝내는 거면은 영어 교육과의 메리트를 좀 크게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제가 남자라는 디메리트는 갖고 있지만은 뭐 그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업 전까지 해야 될 숙제는 단어 외우기? 정도일 것 같아요. 절대 못하겠다 정도의 양은 아닌, 아직 양은 미공개고. 2024학년도 수능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딱 풀어보시는 거, 듣기만. 다시금 영어에 대한 약간 요 약간 투쟁심이 좀 불붙여졌습니다. 투쟁심까지. 심지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답률 씨가 아니라 정답률 씨를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누구도 영어가 노벨한 이유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이런 모의고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하는 동기부여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제가 발전하는 모습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지금 났던 공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다시 우리 공부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연고TV.